정복수의 근작 자궁으로 가는 지도에 관한 작품 이야기를 김진아 미술평론가가 쓴 글을 인용하여 유튜브에 띄웁니다. 영원한 청춘일 듯한 인생도 종국에는 맞닥뜨린 게 있다. 생명체란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 생장에서 성숙해지는 만큼 소멸이 가까워지는 게 세상 이치다. 생명의 끝지점 자궁으로부터 출발했으나 결코 자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회귀 불가능은 더욱 회귀의 욕망을 증폭시킨다. 그 도저함의 사막에서 마지막 한 방울을 생명수가 모래 사이로 스며들어 버렸을 때 마침내 우리 모든 기억에서 자궁이 지워지는 암전 상태가 된다. 페이드 아웃, 디 엔드, 이름하여 죽음. 정복수의 그림엔 항상 무엇인가 하는 인간들이 즐비하다. 50여 년의 활약을 돌이켜보면 초지일관 무엇인가 행위하는 인간을 그렸다. 뱉고 욕설하고 먹고 마시고 싸고 싸우고 자위하고 섹스하고 거부하는 인간들, 그야말로 본능의 상태에서 짐승과 같이 생존의 원초적인 욕망이 가득한 생내적으로 죽음과는 거리가 먼 듯한 살아있는 인간들의 생존 경연장이자 투기장이었다. 그 숱한 공격적 동사형의 인간을 그리던 정복수도 이제는 그의 그림 출발 지점인 10대 시절보다 좀 더 먼 과거를 유영해 보려는 모양이다. 출생의 기표인 지문과 손금이라는 나침판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또 나타난 눈빛과 얼굴과 성정을 참고하면서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사건들과 섭취했던 온갖 욕망을 하나둘 해체하며 자궁으로 가는 지도를 그리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생은 회갑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미래의 욕망과 그에 비례하는 기억의 축적이 느리게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과거로의 폐규 욕망의 증대와 추억을 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생태성으로 구성된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화두로 삼았을 때 결국은 그간 그 중간 지대인 현실에서의 번뇌와 고통과 헤맴으로 인해 자궁으로 회귀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일 게다. 그래서인가 이번 근작들에선 정복수 특유의 이빨, 성기, 노출, 사정과 같은 이미지들을 많이 소거되었다. 대신에 자궁으로 가는 지도, 깊은 인생, 너무 깊은 생각, 생각의 입, 생각의 핏줄, 신을 찾는 방법, 인간은 무시무시한 벌레 등과 같은 철학적 사유를 동반하는 제목들이 등장한다. 화가도 인간인 이상 그의 나이에 비례해서 자기의 존재성이나 내면을 반영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그만큼 삶에 대한 내밀한 관념과 인식을 화면에 드러내게 한다. 정복수의 근작도 이런 경향을 여지없이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복수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여전히 치열하다. 힘을 빼려는 자의 힘을 빼는 과정에 집중하는 치열성이라 해야 하나. 그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채굴하고 다시 묻고 또 그 옆에 구멍에 천착해서 관통하고 나간 뒤 근처에서 돌아오기 위한 구멍을 다시 판다. 그림 그리기에 대한 정복수의 기본적인 태도다. 지금까지 미술평론가 김진아님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의 감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는데 과연 얼마나 인지하려는지 모르나 그러나 정복수 작가의 자궁으로 가는 지도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감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정복수 작가가 가는 길은 인간의 본연의 원초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가는 작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황 대표님, 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거 소개를 할까요? 이 갤러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옮기실 건가? 저는 2015년에 이 도화서 조선시대 그 임금의 어지나 이런 걸 그리던 도화서터에 그 올미 아트 스페이스라는 갤러리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개관할 때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예술을 관람하고 느끼고 하는 공간으로 너와 내가 편한 그런 갤러리로 일단 예술 공간으로 오픈을 했는데 여지껏 그냥 잘 재밌게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정복수 작가 초대전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정복수 선생님을 제가 사실은 한 3년 전에 단체전을 한번 하면 선생님을 아주 제가 끈질기게 모시게 됐어요. 전시를 원래 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작품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품을 보면 정말 막막을 막 펴놓고 하는 그런 예쁜 그림, 예쁜 작품 이런 거에서도 물론 뭐 좋은 감정이나 힐링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특이한 작품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서 한참 선생님 작품을 계속 그전 것도 보고 근자에 했던 것도 보면서 아, 이 작품의 의미를 좀 알아가자 싶어서 선생님한테 작품 전시하자고 요청을 드렸어요. 어렵게 요청을 수락해 주신 거죠. 근데 전시해보니까 어땠어요? 이 작품을 제가 한 4주 동안 보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자궁으로 가는 지도라고 했는데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저 또한 느껴보니까 인간이 처음에 저희가 엄마 뱃속에 자궁에서 나와서 다시 자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어떤 그런 여정을 슬픔도 외로움도 힘듦도 다 이 그림 속에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어떤 사람들은 보시는 관람자들은 뭐 이 작품이 뭐 스님이냐 뭐 이런 분들 계시지만 결국은 동양철학과 밀접되면서도 일단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과정, 인간의 어떤 이런 여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표현이 잘된 작품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관람객들은 뭐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왜 자궁으로 가는 지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느끼고 아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어리둥절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일단 뭐 또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큐레이터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해를 해서 재밌었어요. 앞으로 그 전시 계획이나 어떤 특별한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저는 전시를 이제 앞으로는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젊은 신진 작가들 전시도 저희 전시 비율에 보자면 50% 정도 하고 이렇게 좋은 정말 작품성이 대단하신 선생님들도 한 30% 정도 모시고 쭉 이렇게 전시를 할 예정, 기획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또 바람이 있다면 정부 선생님 전시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또 이런 전시가 계속되면서 저희 갤러리가 더 알려지는 것도 좋겠고요. 또 세계적으로 뭐 해외 그 갤러리들과 또 교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뭐 희망하고 있습니다.